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는 동요의 허쌤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동요는 기차 노이라는 동요인데요. 한번 노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 가는 기차 바이엘 2권의 9번 연습곡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 4, 5세 어린이들 가르치기에 적당한 노래입니다. 어떻게 치는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첫 음은 가운데 도 자리에 1번 손가락이 옵니다. 도 칩니다. 또 도. 미, 파, 솔, 둘, 파, 미, 레, 둘, 미, 레, 도, 둘. 자, 네 마디 같이 다시 합니다. 시작. 그 다음은요, 1번으로 또 도칩니다. 도, 둘, 레, 둘. 리듬이 바뀌었습니다. 앞에 이분음표가 옵니다. 도, 둘, 레, 둘, 미, 파, 솔, 둘, 파, 미, 레, 솔, 도, 둘, 도, 둘. 같이 한번. 마지막 네 마디 다시 합니다. 시작. 자, 멜로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멜로디가 잘 연결이 되면 왼손 반주 부분과 같이 하는데요. 왼손은 가운데 도 자리보다 한 옥타브 밑에 있는 도에 새끼손가락, 5번 손가락이 옵니다. 그러면 1번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솔을 치게 돼 있습니다. 솔만 두 박자씩 계속 쳐주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 왼손은 쉬우니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천천히 처음에 하시고요. 잘 되면 좀 빨리 치십니다. 빨리 해볼까요? 시작. 서울 가는 기차가 칙칙칙 뽁뽁뽁 달려갑니다. 칙칙칙칙 뽁뽁. 바이엘부터 세르니 30번 과정까지 1년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차 놀이 동요는 바이엘 9번의 2권의 9번 연습곡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좋은 동요로 동요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